진짜 학원 끝난 이후로 평일에 친구와 약속이 있지 않은 이상 아예 애초에 평일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친구랑 약속을 잡지도 않고 지금 10시 30분인데 이렇게 나오다니 캬 신남. 생각보다 별로 안 춥다. 해가 쨍쨍해서. 프리퀀시 모아가지고 다이어리 받았어요. 2022년이 되기 전에 받았는데 지금 1월 20일인데 오늘 풉니다. 개 짖는 소리 들리세요? 미쳤어. 저는 저게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키우는 개 짖는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어제인가? 저녁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저 멀리서 짖는 개 소리가 울려가지고 이쪽까지 들리는 거더라고. 근데 그 개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. 처음에는 아 너무 화가 났는데 이제 약간 해탈했어. 그냥 개 짖는 소리가 나도 아 짖는구나 이렇게 뭐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. 저는 선크림을 다 바르고 나서 옷을 입고 화장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근데 제 친구들 보니까 옷을 아예 다 입고 화장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. 옷까지 딱 입고 화장하고 싶은? 왜냐면 화장 다 했는데 막 이렇게 옷 입으면은 옷에 묻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선크림도 나갈 옷 입고 바르는데 오늘 무슨 옷 입을지 아직도 못 정해가지고 친구랑 저랑 생일이 며칠 차이 안 나는데 친구 생일은 이미 지났고 제 생일은 한 일주일 정도 남았거든요. 그래서 오늘 둘이 만나가지고 자축 파티 하기로 했어요. 서로 선물로 교환식 하고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. 컨실러 대박이죠. 완전 핵 잘 가려짐. 최고. 눈썹은 그냥 대충
생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슥슥 칠해주는 식으로만 해주고 있어요. 지금 눈 쌍꺼풀이 짝짝이에요. 여기만 좀 쉽게 생겨. 눈을 만들고 있습니다. 완성! 섀도우 끝! 뭔가 오늘 기분이 좋은 김에 블러셔? 사실 저 블러셔 잘 안 하거든요. 왜냐면 뭔가 더 어색할까봐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제가 예전에 샀던 블러셔 있는데 한번 저랑 잘 어울리는지 봐주시겠어요? 요 색깔. 요 색깔인데 웜톤인 걸 알면서, 아 확실하진 않지만 웜톤 같은 걸 알면서 왜 이렇게 쿨한 컬러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고 싶은 거예요. 된 건가? 나 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? 좀 발그레해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발그레해진 것 같아. 해주고 그 다음에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. 마스카라 제가 짱 좋아하는 파이브 마스카라 짜잔. 한쪽 저같이 속눈썹 숱도 별로 없고 길이도 짧으신 분들 완전 강추. 진짜 쓱쓱쓱 늘어나고 풍성해져요. 진짜 좋아. 다들 써봤으면 좋겠다. 메이크업 완성.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게 있어요. 짜란. 이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해볼 거예요. 이게 한 포당 60칼로리래요. 그래서 저는 점심 저녁 전에 한 포 먹는 루틴으로 한번 먹어보려고. 그래서 지금 약속하기 전이니까 이걸 먹고 약속에 가는 거죠. 이거 한 포랑 물 섞어가지고 먹어주면 된대요. 저도 처음 먹어봐요. 두근두근두근. 망고 맛 난다. 물 1대1로 섞으라고 했거든요. 이 정도만, 이 정도 넣고. 맛있어. 애플망고. 애플망고가 있네. 망고 농축액. 저는 그래서 이걸 점심 저녁 전에 먹어주면서 살이 얼마나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는지. 근데 오늘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많이 먹을 건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 식단도 좀 조절해서 해보려고요. 저 이거 하려고 체중계를 집에 안 놓거든요. 왜냐면 그걸 보면은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어차피 먹을 건데 더 스트레스 받을 바에는 그냥 재지 말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본가에 가끔씩 갈 때만 재고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려고 다이소에서 체중계 샀어요. 다이소에 체중계가 팔더라고요. 5,000원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애플망고. 진짜 애플망고 망고. 저는 이제 빨리 준비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저 오늘 옷은 이렇게 입었어요.
짜잔. 오랜만에 이 니트. 모르겠다. 아, 똑같아, 똑같아. 그거 맞아? 우와. 오. 오. 대박. 이거 향 맡아볼래? 약간 교복 딱 들어가면 나는 냄새 있잖아. 맞아, 맞아. 교복 완전 좋아. 오. 뭔지 알아? 아, 몰라? 너 사랑이지. 고마워. 이거 뭘까? 참 이쁘게 뜯기란 실패죠. 든든 뚜르든. 뭐? 책이야. 대박. 와 진짜 센스 쩐다. 이거 너 안 문 거지? 응. 아니 너 이북 본다고 해가지고 방... 아 그거 끝났어. 갔을까 봐. 근데 새로 나와서 아마 안 봤을 거야. 노정할 때 물 들어왔으면 좋겠다. 이거 캐릭터 알아? 아 몰라.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의 책이야. 진짜? 근데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책상을 좋아하고. 아 그래? 헐 완전. 아, 그래서 이거 뿌리고 그, 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 요즘 약간 이런 책이 필요했어. 불안하고 내 차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을 거야. 아 진짜? 헐 고마워. 아 그리고 일단 편지는 나중에 읽는데 편지지가 대박이야. 대박이지? 응. 완전 예쁘지? 응. N. 아, 너도 눈 감을래? 근데 눈 감고 있는 게 좀 웃기다. 그치, 그치? 뭔가 약간 우리 연인 같아. 아니, 그니까. 아, 잠깐만. 너무 웃겨. 너무 웃겨, 진짜. 나 너무 떨려, 지금. 아, 진짜 나 너무 걱정돼. 아무나 이걸 바꾸지 얼마나 웃을지. 엄청 진한데? 그치? 근데 나 근데 내가 좋아하는 향이야. 뭔가 편안한. 이게 집에서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향이잖아. 향이 다 다른 거더라고. 너의 취향에 맞는 걸 쓰면 돼. 우와. 그치? 향이 되게 진해. 우와 나 집에서 오늘 집에서 이거 딱 해놓고 불 해가지고 향이 연기 날리면서 할 수 있는 거야? 응. 어떤 말을 먼저 여시겠어? 나는 나 이거 그래 그래. 어, 그거구나. 맞아. 끝난 거. 맞아 맞아. 우와 우와 뭐야? 귀엽지? 우와 대박이야. 헐 야 대박인데? 이것도 뿌는 거야 이거. 괜찮아. 헐 야 대박이야. 아니 너무 이게 파란색이 있는 많은 거야. 뭔가 특이한 걸 해주고 싶은데 또 너 취향인지 아닌지 모르겠었는데 나 이런 거 너무 주문을 했어. 아니 그 좀 특이한 거야 이거를. 이 모양이 나 오히려 이런 게 더 좋아. 아 진짜? 다행이다. 세트잖아 세트. 그니까 대박이다. 대박. 나 이제 인센스 집에서 피울 수 있는 거야? 오늘 잠깐 피울 수 있어. 이건 뭐지? 이게 그 그건가? 근데 나 진짜 어떡해. 허당지가 굉장히 일단 이거 홀로그램이잖아. 너 그거 엄청 웃을 것 같아. 아 뭐지? 아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나 바꿔줄게. 아니야 아니야. 뭐길래? 진짜 궁금하다. 너무 걱정돼. 이건 진짜 실용성 100%야. 실용성? 야 실용성 100%면 무조건 써야지. 근데 이제 필요할 수도 있어 이제.
아니야, 냄새 안 나. 아, 너무 웃기네. 어떡해. 뭐야, 이게? 지금 살짝 이렇게 봤는데, 이거 뭐야? 뭔지 몰라? 이거? 아, 너 없는 건가 보다, 그럼 일단. 실화야? 각질 제거기. 너 손에 있어, 없어? 근데 이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. 아니, 각질이 있냐, 없냐? 아, 진짜? 모르겠어. 내가 있는데 신경 안 쓰는 거 아니, 근데 나도 이런 걸 써봤는데 엄청 보들보들해지더라고. 아, 진짜. 그리고 알지? 이제 내 발까지 신경 써. 봄, 여름 되면은. 봄, 여름 되면은 이제 뒤에 뚫려있는 거 신으면은 신경 쓰이는 거. 아. 아니야? 안 신경 쓰여? 아, 그래? 아직 없나 봐. 아, 진짜? 일단 해볼게, 한번. 생일 선물로 발가락 세우기 처음 봐. 절대 잊지 못할 거야. 아니, 내가 맨 처음에 엄청 고민을 했어. 내가 고민한 게 일단 좀 웃긴 걸 내가 해주고 싶다 했잖아. 그럼 맨 처음에 원래 그 여름 향수 내가 그때 가져왔던 거 있잖아, 초록색. 그거를 사줄까 했는데 너무 향인 거야. 향인 거야. 맞네. 이거 뒷면으로도 하는 거야? 그러니까 얘 그런 거 같아. 어디가 더 그거야? 어디가 더 야, 나 이거 해보고 완전 신세계 경험하는 거 아니야? 아, 근데 엠보, 이거 엠보 있는 게 더 셀 거야. 일단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곧 이제 슬리퍼 신을 계절이 오고 그래, 있으니까. 그래. 처음? 나 이런 거 처음 봐. 아, 진짜? 예. 아, 웃기긴 했지? 응. 완전 성공적이야. 뭔가 쓸모없는 선물 중 이런 거 하잖아. 근데 이건 진짜 쓸모도 있는데 웃기니까. 잘 쓸게. 향기. 나 오늘 집 가자마자 이거 바로 하네. 햇반 반 공기랑 짜란 두부 스테이크 만들어 왔어요. 맛있을 것 같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이번에는 청양고추를 한번 올려가지고. 맛있어. 여러분, 저 저녁 필라테스 하고 왔어요. 저녁에 머리 묶을 힘도 없고. 아, 힘들어. 이걸로 그냥 이거 먹고 끝내게요. 그래야지 살이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뭔가 너무 다 먹는 느낌? 대신 물을 좀 많이 넣어서 물을 많이 먹던가 해야겠어. 이거만 딱 먹고 진짜 아무것도 안 먹을 거고, 만약에 뭘 먹게 되면은 카메라를 켜고 먹을게요. 대신 어떤 일부터 먹어요?